주방, 나 화장실. 화장실, 그 다음에 침실. 어떻게 돌려? 이거 어떻게 돌려요? 여기로 돌리나? 어 뭐야? 어디 갔어? 놓고. 아 놓고 키? 오케이 오케이. 놓고 이렇게 돌려. 놓고 안 돌아가는데? 놓고 오케이. 거실. 막힌 거 아니지? 거실. 식당. 뭐 이렇게 돌아가? 서재 아이방 필요 없고 됐다! 저는 이런 집이 좋습니다. 이게 너무 집안에만 있으면 답답하잖아요. 이제 밖을 공유해서 이제 다른 방을 갈 수 있는 거지. 신세계 집입니다. 일단 여기가 이제 밥 먹을 이제 여기서 이 여기서 요리를 하고 여기서 밥을 먹고 다시 나가서 화장실에 일 보고 여기로 잠자고 여기서 이제 음악 감상하고 딱 있을 것만 있는 완벽한 집이죠. 그리고 돈도 엄청 절약했습니다. 8,600원이 있어요. 좋죠? 일단 나 일자리를 구해야 되는데 여기 다 상점밖에 없어. 여긴 이거밖에 없니? 이 마을엔 이거밖에 없어? 다른 마을 가야 돼? 아 이동해서 갈 수.. 아 그래. 아.. 야 이럴 거면은 그냥 여기 살걸. 여기 주민들도 있는데. 여긴 또 뭐하는데 지금? 뭐 똑같네. 똑같은 곳이네. 아니야, 여기다 가게를 만들면 올 거야. 애들이 올 거야. 일단은 직장이 필요해. 일단 신문이 올 텐데. 신문 올 때까지 기다려. 아니야, 집은 작지 않아. 집은 충분해. 신문을 왜 배달 안 해주지? 아, 휴대폰으로 돼? 아, 그래? 많이 발전했구나. 경찰. 순경. 좋았어, 나 경찰이야. 순경이지. 22시간 이후 출근한다. 저 지금 좋아. 에너지 주스 마시고 운동을 해. 놀면 뭐해. 춤추기밖에 없네. 이거 막 그냥 기구 없어도 운동하지 않니? 운동 팔굽혀펴기. 그래 몇 개 할 수 있는지 한번 보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끝! 끝이야? 뭐야? 운동 되겠어? 조깅해.
야, 이거 관, 그건 어떻게 봐요? 이거 상태. 이걸로 볼수 있구나. 나는 최근에 해봤는데, 3개도 못하겠더라. 힘들어. 8시간 동안 운동하기. 헬스장에서 운동하기. 이건 좀 들어줄 수 있겠다. 근데 지금 할게 없어가지고, 빨리 직장을 나가야 돼. 내가 지금 확장팩을 샀잖아. 이게 겟투워크이잖아, 겟투워크. 이게 일을 좀 세부적으로 할수 있단 말이야. 일단 그러면 헬스장을 한번 가볼까? 19시간 이후에 출근이니까. 헬스장. 지금 여친 구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능력도 없는데 여자친구 구하면 욕먹어요. 여자친구 부모님한테 욕먹어요. 능력도 없는데, 어? 우리 애 꼬셨다고. 남자 능력이야. 첫째도 능력, 둘째도 능력. 외모 안 봅니다. 외모 안 봐요. 어우, 용변이 급하네. 화장실이 없나? 화장실이 있다. 여자 화장실은 아니겠지? 용변 보고 운동 열심히 해. 범인을 잡기 위해. 아니야, 그 여자는 외모를 본다는 애들이 있는데 그거는 어린 애들이야. 나이가 어리면 외모를 봐. 근데 나이가 좀 있으면, 여자가 나이가 좀 있으면 능력을 봐. 일단 헬스장에서 운동하기는 완료했습니다. 8시간 동안 운동해야 돼, 8시간. 한계까지. 8시간 채워야 돼. 할수 있어. 8시간 할수 있어. 이거 3에도 그랬듯이 이거 요통 생겨요, 이거? 운동 계속 시키면? 당분간 못하게? 그렇진 않지. 아, 3시간. 3시간. 아, 그래? 나 여기서 샤워 시설이 있으니까 씻으면 돼. 여기네. 운동에 다 미친 애들인가 봐. 어디서든지 운동을 하네. 그리고 여기는 여자, 남자 경계선이 없나 봐. 좋아, 아주 좋은 데야. 아무나 들어와서 씻고 있어. 봐봐, 이거 투명 유리인데 여기 여자 있거든요. 아무렇지 않게 씻고 있어. 아주 좋은 곳이야. 집 가자. 집 가지. 안에 있는 애 남자야, 여기 있는 애 여자야, 밖에 있는 애 여자였어. 창업했고. 아, 여기가 이세 번째 땅이 그건가 보다. 창업하는 애들. 창업하는 애들. 여기다 가게 지으라고 그런 것 같다. 잘못 정했네. 여기는 거주 지역이 아니었어. 일단 재워. 운동하느라 힘들었으니까. 근데 아침 8시에 출근해서 5시에 퇴근. 꿀인데? 요즘 일치고는 꿀인데? 왜 불편해? 배가 고프구나. 요리도 할줄 알아야 돼. 이게 여자가 딱 놀러 오면
자신감 있게 요리를 하나 꺼낼 줄 알아야 된다고. 그게 바로 스크램블드 에그지. 아주 쉬워. 그냥 계란 깬 다음에 존나 비비면 돼. 오, 잘해. 요리하는 거 한번 볼까? 와, 뭐 하는 거야, 이게? 다 됐어? 어, 품질 좋대. 아, 요리를 할줄 몰라, 얘가. 잘 먹네. 요리 기술이 없어서. 자기가 먹은 음식이 불편해. 나쁜 뒷맛. 잠깐만, 이거 화장실 맞지? 이거 변기가 없지? 뭐지? 이거 변기가 없어, 왜? 야, 이제 알았어! 야, 변기 사야 돼. 변기 사야 돼. 비에모님 한계로서부터 감사합니다. 변기 사야 되네. 변기가. 나 변기 주는 줄 알았는데, 씨. 변기, 변기. 변기 너무 좋네. 좋아. 변기. 사용. 큰 거였어. 야, 요즘에는 남자들도 앉아서 싼다며. 튄다고. 그게 뭐야. 남자 서서 싸야지. 뭐야, 저 어디가? 저 어디가? 뭐해? 뭐 쓰레기를 버리러 옆에까지 와? 아직 출근까지는 4시간인가 남았어. 그리고 지금 어차피 뭐야, 직장을 가면 아는 애가 생길 거란 말이야. 그럼 걔랑 이제 얘기를 계속하면 돼. 이게 심심하면 운동을 하게 된다니까. 비에몬님 한계로 평가해 감사합니다. 경찰 와이프를 두면 둘 다 공무원이기 때문에 좋아. 근데 좀 빡시겠지? 슬픔. 얘기를 못해서 슬픈가 봐. 울면서 잠이 들었어. 10분. 출근 시간입니다. 우리 마을은 영원히 계속되는 보여. 직접 봐. 어쩐지 기가 질리는군요. 함께하기. 어, 나도 같이 가나봐. 얘가 나도 같이 데리고 가나봐. 우리 첫 출근이야. 과연? 어떤 일이 있을지. 나 출근 처음 해봐, 심지어서. 경찰 업무가 시작되었습니다. 범죄와의 싸움을 시작할 때가 되었습니다. 먼저 컴퓨터로 사건을 배정받으세요. 사건을 배정받으라. 사건. 오, 경찰서 좋네. 빈 컴퓨터가 없는데? 있다. 이건가? 아닌데? 이거 아닌데? 컴퓨터 여기 다 선임들인데. 선임들의 컴퓨터를 뺏을 수 없어. 빈 컴퓨터를 찾아야 돼. 어, 빈 컴퓨터가 없는데? 어떡하지? 기다려야겠다. 직장은 눈치밥이야, 눈치밥. 어, 죄수도 있다. 오, 범죄자.
안녕하십니까. 오늘 첫 출근입니다. 어, 국장! 오, 싸봐, 싸봐. 싸봐, 싸봐, 한번 갈겨줘. 국장님! 국장님, 뭐 하시는 겁니까? 업무 중이시네. 국장과 말하기. 국장이랑 친해져야 돼. 나 직장 생활에 필수는 똥꼬빨기입니다. 아 근데 국장 여자야. 능력 있으시네. 됐어 됐어. 이 정도만 해주고 더 말 걸면 티가 나기 때문에 나가 나가. 형사 접수원 경관 접수원 얘가 제일 만만하다. 야, 나와. 국장이랑 결혼하라고? 일단 국장이랑 지금 좀 친해. 국장이 날 싫어하진 않아. 좋아, 컴퓨터 났다. 사건 사건 사건. 그만해 그만해 말 그만해. 얘가 사교성이 떨어진 상태여서 말을 계속할라 하네. 무슨 사건을 배정받으려나? 어, 범죄 현장 수사 보조하기. 직접 사건을 맡아 해결하려면 먼저 수사의 기본을 배워야 합니다. 베테랑 고참 경찰이 현장을 수사하는 것을 보조하는 일부터 시작하세요. 범죄 지도를 사용하여 범죄 현장으로 이동하세요. 이게 범죄 지도인가? 좋아. 국장을 꼬시겠어. 국장을 내 여자로 만들겠어. 범죄 현장. 범죄 현장에서 용의자를 추적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단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손상되거나 분실된 물건을 조사하고 근처의 지면에서 단서를 수색하여 더 많은 증거를 확보하세요. 목격자와 대화하여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보를 받으세요. 일단 범죄 현장에서 단서를 수집해야 돼. 일단 깨지거나 뭐 좀 의심스러운 거. 여기 낙서가 이렇게 사진도 하나 찍고 여기도 하나 더 있네. 여기도 사진 하나 찍고 일단 모든 사건의 시작은 증거로부터 시작되지. 증거가 많을수록 좋아. 더더더 목격자 폭삭나. 한번 제보 한번 받아볼까? 여자 아니었어? 목소리가 왜 이래? 귀중한 정보를 제공했대. 근데 그렇게 막 뭔가 증거 같지 않은데 뭔가 부수거나 막 그러지 않았어. 얘네는 일하러 와놓고 노네. 지들끼리 떠드네. 역시 짬밥을 많이 먹으면 이렇게 되는구만. 경찰서로 돌아가기. 어떻게 돌아가? 경찰서 가자. 경찰서. 응? 아니 퇴근하면 안 되지. 심을 클릭하라고? 아, 오, 천잰데?
야, 야근할까? 첫날부터 야근하면 근데 애가 골병나지 않을까요? 첫날에 야근했는데 다음날부터 야근을 안하면 그게 더 꼴보기 싫지 않니 애들이? 어 돌아왔어. 범죄 현장에서 증거를 수집했으니 용의자 탐색을 시작할 때입니다. 화학 분석기와 컴퓨터를 사용해 범죄 현장에서 찾아낸 증거를 분석하세요. 범인에 대한 정보를 얻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구만. 화학 분석기 이건가? 어떻게 생겨먹은 거야? 이건 것 같다. 분석하기. 땡땡이 치면 안 돼. 첫날부터 땡땡이라니. 국장이 안 그래도 나 좋아하는데. 실험 조수. 조수. 뭐가 나올라나? 잘했습니다. 범죄 현장에서 수집한 증거를 분석하며 용의자에 대한 단서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컴퓨터의 범죄 현장 증거 정리하기. 됐다. 지금 배고파. 역시 경찰은 항상 배고픈 직업이야. 끼니를 챙겨 먹을 데가 없어. 여기서 뭐 먹을 데가 없어. 보면은 잘했습니다. 당신이 찾아낸 증거는 사건을 담당한 경찰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나중에 직접 사건을 맡게 되면 증거를 추가로 수집해야 할 것입니다. 내일은 사건 수사의 다음 단계를 배울 겁니다. 지금은 시간을 내어 경찰서에서 범죄자를 다루는 일을 도와주세요. 어? 아리따운 여성 두 분이서 경찰서엔 무슨 일을? 무슨 일이? 인사해, 인사해. 범죄 신고 받아. 고양이가 또 나무에 올라갔어요. 고양이 그거 내가 왜 올라갔대 걔는? 여기서 먹을 데가 없어. 자판기라도. 어 뭐 있다. 간식 구입하기. 그래 샌드위치. 이거라도 챙겨 먹어야지 안되겠어. 역시 간단한게 최고야. 빨리 먹어 빨리. 왜 이렇게 안먹어? 왜 이렇게 천천히 먹는거야? 왜 울어? 이상한 아이스. 오, 얘네 다 범죄자인 거지? 이왕 범죄 지른 거 외모를 좀 봐야겠구만. 블레이즈 켈리 별로야. 말콤 니콜 별로야. 루카스 르네 별로야. 셋 다 별론데? 그래도 남자들의 로망인 긴생머리 얘를 집중 공격하겠어. 빨리 가 빨리. 나와 루카스 르네 따라오세요. 상반신 사진을 찍어야 됩니다. 뭐야 상반신 사진 이렇게 찍는 거야? 내가 예상한 거랑 다른데? 뭐야? 어, 이 사람 뭐야? 뭐야 이 사람 누구야? 경관이야? 머리가 왜 이래? 신원 확인대에서 범죄자 몸 수색하기. 수색해 수색해. 아주 세세하게 말이지.
구석구석 하라 말이야. 구석구석. 좋아 좋아. 어 뭐야 이거? 웬 물고기? 이건 또 뭐야? 장난감? 지문 채취. 야근 야근. 야근해야 돼. 야근. 야 일이 바쁘네. 이게 첫날부터 힘드네. 서투른 게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서 한 명 더, 한 명 더. 남자. 예, 마음에 안 들어. 네가 뭔데 여자 세 명 있는 방에 어? 남자 하나 꼽사리가 끼고 있는 거야 이거. 얘가 제일 수상해. 좋아 찍었고 수색해. 아 얘는 몸 수색하기가 싫은데 얘는 남자 몸 수색하기 싫어. 뒤적뒤적. 뭐야 저건. 글러브에 뭐가 많아. 아 야 오줌 마려. 어떡해. 정말 지문까지 해야 되는데. 어, 기다려봐. 지문 지문 지문만 받고 오줌 싸러 가. 빨리 지문. 야 뭐야 이렇게 자꾸 많은데요? 잠깐만. 잠깐 일이 왜 이렇게 많아? 나 잠깐만 너 화장실. 화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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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야? 화장실. 아 이거 다 참여 일 안 해도 돼? 아 그래도 잘 보여야지. 오! 234! 짜다! 짜! 월급이 짜! 짜디 짜! 아 이렇게 개우생을 했는데 이런. 일단 밥부터 먹고. 오늘도 역시나 스크램블드 에그. 남자는 다방면으로 잘해야 돼. 야 불났어 뭐야! 잠깐만 야 나 경찰이야 소방관이 아닌데? 꺼. 뭐야? 아 400원! 오늘 234원 벌었는데 400원! 씨발 적자야! 요리하지마 너. 그래 간단한거 먹어. 감자칩이나 먹어. 감자칩. 야 오늘 번거 그대로 날렸어. 그대로 날린게 뭐야. 더 날렸어. 자 이제 11시간 뒤에 또 출근해야 되니까. 야 너 화장실 좀. 야 허기가 다 안 채워졌구나. 이거 왜 안 꺼온 거야. 나는 아 얘 요리하기가 좀 그런데. 또 태워 먹을 것 같은데. 이거 태워 먹으면 너무 적잔데. 아 이것도 태워 먹었구나. 이야 550원 썼네 그러면? 오늘
200 얼마 벌었지? 234원 벌었는데 550원 썼네. 여자는 못 사귀겠다. 맥앤치즈. 맥앤치즈가 이제 미국에선 우리나라로 치면 간장 계란밥 같은 거래. 냉장고를 부탁해서 봤어. 아니야, 요리를 몇 번 해야지 그래도. 어디 갔어? 알아서 잘 찾아가네. 한 시간 후 용변도 보고. 아, 친구는 경찰서 가면 있어. 국장님, 우리의 국장님. 출근하기 전에 목욕도 한번 해. 아니다, 가자. 아, 목욕을 안 했는데. 경찰서에 샤워 시설이 있지. 있는 걸로 기억하는데?